안녕하십니까.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르방이 준비한 영상은 괭이밥입니다. 괭이밥은 쌍떡잎 식물로 괭이밥과의 여러 해살이 그 풀입니다. 괭이밥이란 고양이가 먹는 풀이란 뜻입니다. 고양이를 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. 우리 그 마을 주변이나 밭 주변에 아주 그 흔하게 자라는 풀입니다. 공터, 뒷집, 집, 우리 주변, 텃밭에도 그 많이 자랍니다. 이 여러 살이 해 풀이라서 부추처럼 이렇게 뜯어내면 뿌리에서 새 잎이 다시 올라옵니다. 그래서 그 가을까지도 그 연한 그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모양이 크로버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그러나 크기가 크로버보단 적고 아주 연하게 보입니다. 옛날에 그 어릴 때 이 풀을 먹었던 기억과 그 열매를 건드리면 톡 하고 그 씨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므로 이것을 가지고 장난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방에서는 초장초라 하여 약으로 그 사용을 합니다. 맛은 시고 성질은 찬 약초입니다. 이 괭이밥에는 옥산살, 레몬산, 주석산, 구연산, 초산염, 비타민 A와 C, 칼슘, 철분 등이 들어 있습니다. 초농으로는 항암작용이 있습니다. 간암, 폐암, 위암, 피부암, 백혈병과 혈소판 감소증에 그 사용을 합니다. 그 해독작용도 뛰어납니다. 알코올도 해독하고 마약과 그 중금속이 몸속에 쌓인 것을 배출해 줍니다. 그리고 면역력 강화해 줬습니다. 항산화, 항노화, 심혈관 질환에 좋아서 동맥경화와 뇌졸중에도 사용을 합니다. 다음은 그 항염작용이 있습니다. 간염, 신장염, 방광염, 장염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살균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포도상규균, 또 임질균에 그 사용을 합니다.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아토피, 태독, 백선, 옴, 버짐, 부스럼, 종기, 무좀, 그 궤양성 피부염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장질환에 좋아서 이질과 설사에 씁니다. 이외에도 어혈을 제거하고 해열, 지혈, 이뇨, 불면 중에 그 약으로 그 씁니다. 아주 효능이 다양하여 만병 통치약 같습니다. 이 괭이밥에 들어있는 유기수산이 그 신맛을 내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아주 좋은 그 역할들을 합니다. 그 산성이 된 골수를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작용도 합니다. 그리고 독성 물질인 무기수산을 또 유기수산으로 변환시키는 그 작용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좋은 그 유기수산은 열을 가하면 무기수산으로 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괭이밥은 될 수 있으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. 그 샐러드로 그 다른 야채와 곁들여서 사용하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물김치 또는 비빔밥 등으로 그 사용을 하면 좋고 녹즙으로 내어서 섭취하면 아주 더욱 좋습니다. 그 말린 약재는 하루 10g 이하로 그 섭취를 해야 합니다. 그 부작용으로는 그 찬 성질의 그 약초이므로 몸이 너무 찬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그 우리 그 우리 몸에 그 결석이 있는 사람은 좀 주의를 해야 하는 약초입니다. 괭이밥은 진짜로 만병 통치라 할 만큼 그 효능도 다양하고 효과도 좋은 그 괭이밥입니다. 고양이는 그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이 괭이밥을 뜯어 먹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.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그
괭이밥입니다. 이 활용하면 생각보다는 맛도 좋고 그 우리가 그 효능이 아주 뛰어난 약초이므로 오늘 영상을 괭이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